하하오 모토 슈슈입니다. 코로나 잘 극복해야 됩니다. 손 열심히 닦고요. 외출 좀 참으세요. 어제 뉴스 보니까 옛날 국가 이사를 찍었던 성준이 자필 편지 썼는데 되게 아이돌계에서 얼마 전에 펼쳐진 일이 대장이 났더라고요. 그 뭐죠? 아이가 생겼다. 챙겼지. 어, 너 울고 나 또 해야 된다고. 아마 회사에서 엄청 혼났을 거야. 그분은 배우지만 아이돌이었으면 더 혼났을 것 같단 말이죠. 아이돌들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혼나는 순간. 가장 어떤 게 많이 혼나는 주제가 될까요? 열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뭐 일반적이죠. 아 그렇게 산발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체계적으로 그냥 K-POP 아이돌의 회사에서 가장 많이 혼나는 순간 베스트 5를 한번. 5위에서 3위까지는 아이돌의 매니저가 깨져요. 2위와 1위는 아이돌한테 직접 깹니다. 넘버5! 한국에는 인기가요 순위 매기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게 1위를 하는데 사장님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때 말도 안 된다고 하시겠죠? 여러분 민감해. 나 SM에 있을 때도 애들이 흥분한 나머지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뭐 누구누구 실장님 누구누구 스타일리스트 팬들 누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 이름을 빼먹는 거야. 그러면 난감해요. 이런 거 말해도 돼요? 사장님 아니에요? 아니죠. 있는 사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막 손에 땀을 쥐고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장님이 그런 건 아닌데 인간적으로 좀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알아서 좀 그런 거죠. 야, 좀 말씀 말하지 왜 안 했냐. 4위 아까 그 말씀하신 업무 관련 그런 건 약간 업무 관련 먹다 들키는 최소 일주일 단위로 무게를 체크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 이게 인격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라는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리고 화장품에 떡볶이 국물 흘렸을 때 김밥과 만두는 태가 안 나는데 떡볶이는 빨간 고추장 협찬품에 하면 이거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컨셉을 무시할 때 그러니까 아이돌의 색깔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아이돌의 멤버마다 일종의 아이덴티티를 줘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을 때 대판 깨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뷰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거나 쓸데없는 말실수를 했을 때 특히 연애 관련 매체들은 하이엔을 같아요. 앞뒤 다 빼! 얘가 어떤 나라를 무시했다 아니면 얘가 어떤 브랜드를 싫어한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만 그냥 악마의 편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3위는 뭐가 될까요? 아이돌과 회사는 뭘 맺죠? 계약.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엄연히 비즈니스입니다. 계약 관련 사항을 누설할 때 왜냐하면 계약서는 엄연히 양쪽 당사자 간의 비밀 협약서이기 때문이죠. 소속사가 더 민감하게 하는 거는 실제 계약 내용들이 외부로 노출돼서 회사와 아이돌이 분쟁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사가 매우 민감해 하는 거는 계약에 대해. 넘버 2!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때 연애설. 특히 같은 회사의 소속 아이돌끼리 연애하는 거는 한 아이돌 그룹에만 피해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아이돌과 회사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숙소도 같은 동네에 같은 회사의 여자 그룹과 남자 그룹을 같이 두지 않아요. 왜? 부서수가 날 수도 있고 보면 연분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하면 너무 혼납니다. 아이돌은 문화인으로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얘기하고 소신을 얘기하면 좋지만 정치적으로 오해가 될 발언은 하면 안 됐다. 업무적인 또 혼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말고 연습 열심히 안 했는데 그건 일반적이죠. 대한민국 아이돌에만 있는 거 싸가지가 선배가 먼저 공연 끝났어요. 그때 후배들이 쌩까면 안 돼요. 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좀 솔직히 옛날에는 되게 심했어요. 아니 애들끼리 왜 저래 지네들끼리 그냥 같은 동종 업계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군기를 잡는 게 심하다 싶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상적으로 됐어요. 조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 학교의 선후배처럼 이렇게 해요. 넘버 원은 뭘까요? 연예인의 인간관계. 승리사태나 정준영과 최종원 사례들이 있습니다. 진짜 연예계 바닥은 구설수와 가십의 진짜 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 누가 어디 클럽에 갔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대 아니면 누가 클럽에 갔는데 누구랑 싸웠대 이런 얘기가 저희들 귀에 쏙쏙 들어요. 왜? 그거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일파만파 커지기 때문에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안테나만 거의 경찰이나 기자보다 파파라치보다 더 초기 곤두세워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야 이런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일종의 약간 팁을 줘요.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완전 이거는 먹이까. 그리고 잘못한 건도 없는데 걔네하고 어울리면서 구설수 나서 좋지 않은 설레가 생기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언론이나 대중들은 외면을 해요. 그래서 넘버1은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연예인들과 어울릴 때 짤막한 시간 제가 코로나 사태 집에 밖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히 한번 던져드린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